아이, 설마 아니겠지? 열도 없고 목도 안 아프고 여보세요? 예, 전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게 저는 코로나 확진자 N번이 되었습니다. 저 외근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확진자 수도 좀 줄고 잠잠해질 것 같은데 너무 예민하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거리 두기도 일단 내고 뭐. 에이, 그래도 조심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지. 어릴 때부터 청결이 몸의 밴 덕에 코로나 감염은 그저 요즘 핫한 뉴스거리였습니다. 아, 이 시간에 누군데? 아, 친구 호진이.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인수야, 자나? 아, 자다 깼다. 문 뒤에 있나? 인수야, 진짜 미안한데 나 코로나 감염된 것 같다. 오늘 검사하고 왔는데 지금 열도 나고 목도 아픈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 불현듯 이틀 전 짧은 만남이 생각났습니다. 야, 이 얼마 말고 얼굴 까먹겠다 임마. 자식, 형님이 네 결혼식 못 갔다고 섭섭한 거 아니지? 아유, 뭐 조금 섭섭하긴 한데 뭐 바쁜 모는 수도 있지. 이 마음 넓은 형님이 이해해 줄게. 출장이지만 잠깐이라도 네 얼굴 보니까 좋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네.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잘 소독하면 커피 한 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친구가 감염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죠. 자기야, 일어났나? 어, 일어났다. 뭐 밤새 열나거나 어디 아픈 곳은 없었나? 어, 지금은 괜찮다. 자기는 뭐 열나거나 아픈 데 없나? 어, 나도 증상은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곧장 회사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 여보세요? 예, 그 아침 일찍부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어, 인수 씨. 무슨 일이야? 아, 예, 그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증상이 있어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근데 저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합니다. 그래? 친구가 양성이야? 아니요, 아직 그 양성 판정을 안 받았는데요. 그 혹시 모르니까 재택근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알겠어. 그러고 그 인수 씨도 검사 받아보고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줘. 예, 알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계속 연락이 안 되는 친구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상황이 두렵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격리된 채 두려움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사흘이라는 외로움과의 사투. 결국 불행 중 다행인지 저만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미한 미열 증상만 있던 저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됐습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닌데 저를 향한 비난과 원망의 화살들, 제가 두려움에 떨며 병마와 싸우는 동안 세상 밖에서 저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죄책감을 애써 외면하며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보세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퇴원하라고 하시네요. 자세한 내용은 곧 알려드릴게요. 들고 나가실 물건하고 버리실 물건 미리 구분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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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씨 오늘 출근한다던데 괜찮겠지? 아니, 뉴스에서 보니까 완치됐다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 나도 그 뉴스 봤는데 아이, 불안해서 어떻게 같이 일하지? 그러니까 너무 찝찝하다. 어, 퇴원 축하해, 인수 씨. 아, 예. 그래, 그 저 치료받는다고 고생 많았어. 어, 지금은 아프진 않고? 아, 예. 괜찮습니다. 저는 증상이 경미해가지고 미열이랑 목이 살짝 아픈 정도였거든요. 오, 그 다행이네. 그러면 지금 뭐 휴유증이나 뭐 그런 증상은 없고? 이제 뭐 괜찮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일하는 동안은 꼭 마스크 쓰고, 그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모임이나 외부 활동은 좀 자제합시다. 예? 혼자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 예. 그래, 전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 재밌게들 하십니까?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전문님이 아까 내 찾는 것 같아가지고. 아, 참. 마치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인 양 피하는 동료들. 인수 씨, 회사 밖에서 자유롭게 일해보는 건 어떨까? 예? 아니, 그 말씀은 저보고 그만두라는 말입니까? 완치는 됐지만 어쨌든 인수 씨 개인 활동으로 코로나에 걸렸잖아. 그 인수 씨로 인해 가지고 회사 전 직원이 2주 동안 재택근무를 했었고 회사도 적잖은 피해를 봤었잖아. 아, 그래도 저도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 검사 받기 전에 회사에 알렸고 스스로 자가격리도 했고요. 그리고 확진자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수 씨에 대한 회사 직원들이 신뢰가 크게 떨어졌어.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네. 저도 피해자지만 코로나를 퍼뜨리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현실, 마치 한치 밑도 볼 수 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데 완치가 됐는데도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아, 2주간 재택근무를 했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동료들의 이 불안감 조성,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사실 명확한 해고가 사유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박 변호사님? 네, 해고 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네. 인수 씨를 보면 정부의 공식적인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고의로 회사의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인수 씨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인 것 같은데 자, 만약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직을 권고받는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법적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금고 사직이 무엇이냐 또 해고와 어떻게 다르냐라고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해고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시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해고는 사업자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또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그 경영상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고요. 또 해고를 하기 이전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라는 네. 사실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될 업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근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그만놓으시오라는 근고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그만놓으시오라고 근고하는 건 똑같지만서도 동의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고사직을 받을 경우에는 근고사직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네. 그래서 해고와 어떤 법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만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만 나오시오라고 해도 본인이 일을 하겠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화면으로 만나본 사연의 주인공은요. 거리 두기가 많이 완화됐을 때 1단계였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다가 이제 확진이 된 경우인데 만약에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회사가 뭐 대면 금지, 뭐 회식 등을 금지한다는 수칙을 제시를 했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뭐 해고나 권고사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예, 아닙니다. 수칙을 어긴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해고는 징계 사유 중에서 가장 세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계약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칙 위반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로 인한 결과, 근로자의 평소 행실들은 모두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네. 해고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권고사직을 통해서 뭐 직원 수를 줄이는 회사라든지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라서 원칙적으로는 쌍방 합의에 따른 것이라 부당 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 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도 있죠. 만약에 회사가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압박,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정당한 이유가 없이 단순히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뭐 크고 작은 회사, 정말 뭐 그 대규모든 뭐 중견기업이든 정말 소상공인이든 직원을 뽑기에는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 매출이 급락을 했다. 네. 혹은 뭐 무급휴직을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일자리를 하루에 아침에 뺏긴다는 이 사실에 참 뭐라 말을 못할 정도로 가슴이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영업이익 그리고 회사가 잘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억지로 강요하는 이런 분들을 뭐 미연에 방지하고자 근로자 혹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있습니까? 강은실 변호사님. 네, 당연히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게 간명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만약에 해고가 부당한 경우라면요. 일단 복직을 하실 수 있고 복직이 어려운 경우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거네요. 자,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요. 권고사직 그리고 부당해고의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리해고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매출 감소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는데 임금 체불이라든지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경영자와 직원들이 분쟁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고 그래서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럴 때도 좀 경영자가 처벌을 받습니까?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그리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을
파기 앞서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라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네. 단순히 매출이 감소하거나 일시적으로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를 실시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